주로 이제 그 빨간색이 60 이상의 어른들이 쓰시는 거고요. 그 파란색이 전체 국민이에요. 전체 국민 대비 전 옛날에는 아주 맨 밑에 그냥 조금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올라갔어요?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뭐예요? 자료 검색, 자료 및 정보 습득을 하시는 거예요. 뉴스를 보신다든지 뭐 아니면은 교육을 하신다든지 학습용으로도 많이 쓰시고요.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93.5%. 그렇죠? 요즘 뭐 궁금한 거 있어요? 바로 검색 들어가시잖아요. 그게 이제 93.5%까지 가서 여기에는 전체 국민과 차이가 별로 없으세요.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, 소통, 카톡 다 하시잖아요. 카카오톡, 뭐 라인을 이용하고 메신저 이용해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이제 근 85%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여가활동이세요. 심심할 새가 없으세요. 그렇죠? 음악 들을 수 있고 뭐 비디오 뭐 다 보실 수 있잖아요. 심지어 만화책, 웹툰이라고 해서 만화책도 이제 이걸로 보시고 책보다는 전자책이라고 해서 이걸 이용하시잖아요.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63.7%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죠?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. 뭘까요? 여기 오실 때 뭐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? 아, 벌써 하셨죠. 전철 몇 번 타야 되고 심지어 몇 번째 칸을 타야 환승도 싶고 버스 이런 거 다 보고 오셨잖아요. 이렇게 대중교통 찾는 거 그리고 지도 검색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의 위치가 궁금해요. 안전상. 그래서 안심 서비스라고 해서 위치까지도 검색할 수 있게. 이게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것도 58%가 넘으니까 잘 활용하고 계시죠. 근데 이제 갑자기 쫙 줄어드는 게 뭐예요? 경제활동. 경제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금융서비스를 직접 은행에 가서 줄 서서 은행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쇼핑도 시장에 가시고 뭐 백화점 가셔서 하시는지 여전히 그쪽이 많다는 얘기죠. 내 스마트폰으로 이거 보니까요. 이게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. 우리 어른들은 못 믿어 이거 신뢰감이. 그렇죠? 못 믿으셔가지고 아직도 굉장히 17%로 전체 국민 대비 굉장히 약하게 나와 있습니다.